안녕하세요. 저는 미우라 하루마이문이야.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8일 3주기를 맞은 배우 미우라 하루마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추억의 일드 스타들을 다루다 보니 미우라 하루마가 더 많이 그립더라고요. 영상을 통해 예쁜 미소를 가졌던 그를 기리고 싶어서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 4월 5일에 태어난 그는 만 4살이었던 94년 어머니의 권유로 아동극단에 들어가면서 연기의 꿈을 키우고 97년 아침 드라마 아구리를 통해 배우로 데뷔합니다. 7살 からです. 何の仕事? NHK のアグリスっていう。お腹減ったよって言って、おむすびをもらうっていうだけのやつが一番最初のお仕事でした。이후 미우라 하루마는 꾸준히 캐스팅되면서 아역 탤런트로 활동하게 됩니다. 드라마 한여름의 메리 크리스마스에서는 다케노우치 유타카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기도 합니다. 다 컸을 때 이야기이긴 하지만 2008년에는 갈릴레오에서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연기한 육아와 교수의 젊은 시절에도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다분 중3の時からは 確実に やっぱりずっと続けたいなとは思ってたと 그는 2002년 영화 숲의 학교 주연을 맡으면서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당시 천재 아역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감독이 직접 그를 만났고 실로 엄청난 기운을 느끼면서 이런 아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2004년 후쿠야마 마사하루, 사장 올스타즈, 후카츠 에리 등이 소속된 대형 기획사 아뮤즈에 들어가게 되면서 더 큰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요. 만 23살에도 이미 엄청난 경력을 가진 배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보다 뭐 계리기 듣더라 나가이지. 뭐. 그렇죠. 13년. 13년을 했었네. 그렇죠. 2006년 14세의 어머니로 대중들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기 전에도 이미 20편 이상의 드라마와 영화에 나오면서 연기력을 탄탄하게 쌓아가게 됩니다. 2006년 중학생의 임신을 다룬 파격적인 드라마죠. 시담 이라이가 주연을 맡았던 14세의 어머니에서 15세의 아버지가 되는 중학생을 연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다음에 아라가키 유이와 함께한 영화 영공으로 제31회 일본 아카데미상 신인 배우상을 수상하면서 스타의 길로 들어섭니다. 2008년 우에노 주리와 영화 나오코를 찍으면서 또 다른 영화제의 신인상도 수집한 그는 같은 해 인기 시리즈 고쿠센3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부터 승승장구였지요. 같은 해 4분기 드라마 블러디 먼데이를 통해 드라마 첫 주연을 맡게 되었고 다음에 영화 크로우즈 제로2에도 주요 역할로 캐스팅됩니다. 이 기세를 이어 2009년 엘란도로 신인상도 수상하면서 확실하게 주목받게 됩니다. 2010년에는 캐스팅 단계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영화 너에게 닿기를 해서 인기남 카제하야를 연기합니다. 세상 예쁜 하루마 스마일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드라마 소중한 것은 모두 내가 가르쳐 주었다를 통해 개츠쿠 주연까지 맡게 됩니다. 당시 주연을 맡은 작품도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면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13년 시노아라 요코와 함께한 드라마 라스트 신데렐라에서 매력이 철철 넘치는 연하남을 연기하면서 문 여성들의 마음을 뒤흔들게 됩니다. 제2의 전성기가 열린 겁니다. 今回 드라마에 신데렐라っていう風に言ってくれる 白馬の王子様みたいなところがあるんですよ. 思いっきりも ぴったりなんですよ. その役が. かっこいい顔してるよね. 다시 부활에 성공하는가 했지만 대작 진격의 거인 시리즈가 생각보다 저조한 흥행을 기록하면서 또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살펴본 것처럼 드라마와 영화 쪽에서는 굴곡이 없었다고는 볼수 없는 커리어를 쌓아가게 됩니다. 2009년 무대 별의 대지에 내리는 눈물에서 주연을 맡아 엄청난 존재감을 인정받은 미우라 하루마는 이때부터 연극 무대에도 진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그는 운명의 뮤지컬 작품 킹키부츠를 만납니다. 킹키부츠는 열풍이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미우라 하루마가 진격의 거인 흥행 참패로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바로 1년 뒤 이 작품을 만나면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씻어내리게 돼버린 거죠.
이 작품으로 2017년 큰 상을 수상했고 2019년 재연에 도전해 다시 큰 성공을 거둡니다. 킹키부츠하면 미우라 하루만 하는 공식을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미우라 하루마는 연기에 임하는 자세부터 매우 남다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2014년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에서 ALS에 걸린 주인공을 연기하기 위해 10kg 이상 체중을 감량했고 그 환자들의 모임에 참석했으며 엄청나게 많은 의학 지식까지 섭렵한 상태로 연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노력으로 일궈낸 이 작품과 라스트 신데렐라에서 상반된 캐릭터로 연기한 것을 고평가받아 2014년 갤럭시상 개인상도 수상하게 됩니다. 일본 중국 합작 영화에서 주연을 맡아 전편 중국어 대사에 도전했는데 완벽한 발음으로 소화해내면서 모두의 극찬을 받았다는 것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킹키부츠에서 12cm 이상의 하이힐을 신고 과격한 춤을 선보여야 했기에 집안에서도 하이힐을 신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청소를 할 때도요. 컨피던스맨 JP 극장판부터 등장했던 제시 역할을 위해 사람은 어떤 곳에서 어떤 순간에 카리스마를 느끼는지에 대해 연구한 해외 논문까지 찾아보면서 역할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인지 제시는 큰 사랑을 받는 캐릭터가 되었고 스핀오프 제작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미우라 하루마는 연기의 진심인 배우이자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와 춤에도 관심이 많아 댄스팀을 결성해 보컬까지 담당했던 그는 2019년 자신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투익스 주제가를 부르면서 가수로 데뷔합니다. 뮤지컬에서 활약하는 하루마의 모습을 보지 못한 시청자들은 TV에서 본 그의 뛰어난 보컬과 댄스 실력에 압도당했다고요. 미우라 하루마는 드라마, 영화, 뮤지컬, 연극, 노래까지 모든 분야에서 아티스트의 기질을 10분 발휘해왔습니다.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엄청난 활약을 해온 그는 그럼에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나 봅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 또 언제 시간이 생겼던 걸까요? 그는 2020년 자신의 30번째 생일에 저서 두 권을 동시 출판합니다. 일본제는 미우라 하루마가 약 5년에 걸쳐 전국에 자리 잡고 있는 일본의 문화, 전통, 역사, 산업 등을 직접 배우면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해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고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취재해온 연재를 묶어서 책으로 편찬한 건데요. 발매하고 2주 만에 중판이 결정되고 3주 만에 오리콘 주간 국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로부터 이 책은 단순히 인기 배우의 책이 아니라 매우 본격적인 교양책이며 일본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라고 극찬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본 문화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세계 진출을 염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기모노에 대해 물어본다면 자신이 이에 대해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허투루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 진심으로 부딪혔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2020년 7월 18일 미우라 하루마는 만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그는 드라마에 출연 중이었습니다. 그의 매니저가 드라마 촬영 현장에 가기 위해 미우라의 집에 방문했는데 그가 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다고요. 관리 회사에 연락해 함께 들어갔는데 집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기획사는 7월 18일 오후 2시 10분 미우라 하루마가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그의 충격적인 아시아 전역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상영될 오리지널 뮤지컬 주연으로 발탁된 상태였고 두 번째 싱글도 막 발매한 상태였습니다. 동시에 많은 영화들이 공개 대기 중일 정도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었기에 그의 죽음은 모두를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미우라 하루마가 만 30살에 스스로 세상을 떠나면서 죽음을 둘러싸고 많은 추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의 집에서 죽고 싶다는 내용이 적힌 두꺼운 수첩이 발견되었다. 인간성을 전면 부정당하는 일이 있었고 자포자기 상태였다 라는 이야기도 적혀 있었다 라는 카더라 루머들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워낙 말들이 많다 보니 기획사에서는 역할 만들기 관련 노트는 있었지만 유서는 없었고 역할의 동기나 원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 역시 전혀 없었다고 발표합니다.
2018년 미우라 하루마는 여러 번 배우를 그만두려고 했었고 만 19살 때 많은 좌절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면서 모두를 피해 도망가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설득에 단념했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버라이어티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고 결국 집안의 돈 문제로 관둘 수 없다는 뉘앙스로 대화를 끝맺은 적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후 친구들, 동료들과 대화했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해내었으며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해왔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였기에 왜 그가 선택한 것인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가 이 세상에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고 슬플 따름입니다. 지난 7월 18일은 미우라 하루마의 3주기였습니다. 그의 기획사인 아뮤즈는 미우라의 어머니 말씀을 대신 전달합니다. 미우라를 츠키지 홍간지에 납골했다고 하네요. 그의 어머니께서 팬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낼 장소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미우라 하루마와 팬들은 서로 만나고 그리워할 수 있는 추모 공간이 생겼습니다. 미우라 하루마는 매우 진중한 사람입니다. 생각도 깊었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자신이 납득할 때까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으며 좋은 배우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매우 강했습니다. 일하는 것도 참으로 즐겁다고 말했었는데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큰 꿈도 꾸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2개월 단기 유학을 다녀온 것을 제외하고 영미권 거주 경험이 없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 통역 없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 프로세스로 이뤄냈습니다. 어느 현장을 가든 사람들을 살피고 초조해하는 스태프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요. 현장에서 모두의 신뢰를 받고 있었고 그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제작진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 와서 아시아 인기 스타상을 수상할 때에도 한국이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했던 그였기에 더더욱 그의 부재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미우라 하루마가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영원히 남는 배우가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